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오늘의 뉴스입니다. 전북 부안군은 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특별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과 코로나19 사각지대 지원사업, 코로나19 비정규직 실직자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 등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중단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군은 코로나19 피해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지난 2월 23일부터 무급휴직일을 기준으로 총 40일간 근로자 1인당 일을 2만 5천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각지대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의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직종은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대리운전원, 보험 설계사, 여가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또는 2020년 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총 3개월분의 공공요금 6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권준호입니다.